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땡보살 제17회차 정일입니다. 스님께서 SIB 불교 교육방송에서 강설하시는 달마성관법 제2강에서 설하신 내용 중 법화경의 화성유품에 출연하는 대통지성열에 대해 임재선사의 임재어록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지성 부처님은 식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청정한 도량에 앉아 자선수행을 했지만 불법을 실현하지도 않고 불도를 완성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임재 스님이 대답했다. 대통이란 자기 자신이다. 어디에서나 만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모양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통달한 것을 대통이라고 하였다. 지성이란 어느 곳에서나 의심하는 일이 없고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지성이라고 한다. 부처란 마음이 청정한 것이다. 광명은 온 법계 두루 비추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식겁이라는 긴 세월을 도량에 앉아 자선 수행하였다는 것은 열 가지 바라미를 실천한 것이다.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의 덕목은 청정하여 영원한 것이다 란 말입니다. 불법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불생이고 법은 본래 영원한 불멸인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불도를 완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부처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애사람 문수보살도 부처는 항상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의 모든 법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마경에는 연꽃에 비유하여 철염상정,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 수면 위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대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또 범부가 알면 성인이 되지만 성인이 알면 범부가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깨닫는 순간 성인인 부처가 되지만 성인인 부처는 자신이 부처라는 의식에 빠지면 상견, 즉 있다는 생각인 유견에 빠져 중생에 떨어진다는 뜻이지요. 부처는 계율에 의거한 청정한 자신의 마음이며 불도는 온이 연기하여 공하다는 이치 진리를 깨닫고 이 깨달은 지혜, 문수 지혜를 태양과 같이 걸림없이 법계 두루 펼치는 보현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육근이 육경을 상대하는 경계를 따르거나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 경계가 일어나고 마음에 번뇌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 법 경계가 없어진다는 일체 유심조를 말했습니다. 이어 땡중땡보살 42페이지의 지혜로 무장하라의 글에서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혜로 무장하라.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한 사람은 물에 빠져도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정녕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던져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든가.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마구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빠르게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의 현명한 나무는 에서는 현명한 나무는 앞의 그늘을 탓하지 않고 또한 앞나무의 열매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도 언젠가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와 같이 현명한 사람 역시 현명한 나무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모두들 그러한 여유한 삶이 되시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은 각자 본래 가장 귀중한 존재이고 완성된 존재이고 주체적인 존재, 가장 창조적인 존재이며 스스로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본래 부처임을 설하셨으며 단지 탐욕과 견욕과 교만의 원인이 아집이나 아상 등 삿된 소견에 얽매인 무명 때문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무명을 없애는 가르침인 12연기법의 이치를 순간과 역관으로 관찰하시고 사승제에 근거한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의 진리를 깨달아 헛된 욕망이나 애착과 소유욕 등 탐진치 삼독심을 떨쳐버리면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우주의 실상과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부처의 마음이 되어 여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님 여러분, 이 깊어가는 달 속에서 불법의 환희심이 함께하여 아쉬움이 없는 시간 가지시길 기원드리며 땡종 땡보살 제17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